동남아시아 미디어 사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CTS 조이 필리핀이 개국 5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에도 꾸준히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선교사들의 각오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윤열 통신원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선교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디어 선교로 더 많은 온 오프라인 활동을 이뤄가겠습니다. 필리핀 다음 세대들에게 미디어의 비전을 온전히 심어주고 키워가는 미디어 아카데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 콘텐츠로 탁월함을 보이며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미디어 선교의 비전을 품은 CTS 조이 필리핀 방송국이 개국 5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 인원이 한국과 필리핀에서 대면과 비대면 형태로 참여했습니다. 1부 순서는 방송국의 현황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2021년은 선교지에서 비대면 사역 시스템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됐습니다. 현재 CTS 조이 필리핀은 선교지 뉴스와 설교 방송, 그리고 필리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아카데미 사역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삶의 방식이 예배가 변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준비되게 하셔서 우리 CTS 조이 필리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크게 쓰임받는 CTS 조이 필리핀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부 순서인 개국기념 감사예배에선 GMS 명예선교사인 여상일 선교사를 초청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상일 선교사는 필리핀 영혼을 구원하려는 주님의 마음을 미디어 선교를 통해 더 크게 이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다가올 필리핀 선교 50주년에 방송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함께 연합할 일들을 나눴습니다. 선교 방송국인 조이 필리핀이 5년 전에 이곳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이곳에서 사역 중인 모든 선교사들과 주변 한인 사회에 크나큰 자부심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사역 면에서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본 방송국이 선교 방송국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후원자님들의 더욱 적극적인 물심양면의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필리핀이 복음화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조이 필리핀을 계속 축복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CTS 조이 필리핀의 미디어 선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윤열입니다.